여러 가지 극복하는 방법들이 많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편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봤던 것들 실제로 근데 암을 경험하신 분들은 어떻게 그거를 보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OX로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거대한 제작비를 들여서 OX판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오래 걸렸어요. 수작업이 이런 거 잘 안 만들거든요. 예, 하나씩.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을 보고 개인의 경험을 O와 X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 함께 보시죠. 사람?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돈으로 사면 될 거 아니야.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그때 송혜구가 그때 아팠죠? 머리가 하얘지. 루키미아라고 보여집니다. 백혈병. 루키미아라면 그거 암이잖아요. 어지럽죠. 확실한가요? 진단 받자마자 코피가 나요. 치료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몇 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몇 천만 원이요? 자, 이 음악 많이 기억나실 텐데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암 치료는 돈이 많이 든다. 그 O 아니면 생각보다 안 된다 그럼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어? 뭐죠? 두 개 들으신 그럴 분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저희 지금 다 O를 들었는데 O와 X 드신 분들은 뭐예요? 치료비 자체가 많이 든다기보다는 저는 부수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해요. 치료비는 요즘 뭐 산장특례고 뭐 이래서 5%만 내면 돼요. 그래서 보험이 되나요? 보험이 돼서 그래서 병원 급여 거기에는 천만 원 넘게 찍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는 돈은 100만 원 이렇게밖에 되진 않지만 그래도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게 많아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부수적으로? 저는 지방에서 다녔었거든요. 대구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치료를 받았어요. 차비며 그렇죠. 그럼 KTX비며 그리고 또 힘들면 택시 타서 또 역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식재료들이 변화하니까 그런 음식도 신경 써서 엄마가 장을 보게 되고 맞아. 그래서 그렇게 드는 비용들이 되게 많고 이제 저도 실질적으로 병원비 치료비로 쓰인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일단 뭐 유기농 음식이라든지 식재료비가 많이 드는구나. 네, 식재료에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뇌암이셨기 때문에 개두술로 인한 후유증이 편마비가 오셨었어요. 오른쪽이. 그래서 오른쪽 편마비 때문에 재활치료를 1년 동안 꾸준히 안 하면 안 됐었는데 그게 재활치료비가 뭐 언어장애라든지 인지치료 이런 것들이 비급여 항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금액이 정말 비쌌어요. 동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 아프셨을 때 동민 씨가 계속 일을 하면서 또 어머니 병원비 마련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동민 씨가 또 아프니까 동민 씨 병원비 마련도 또 본인이 해야 되는데 여러모로 막 돈 때문에 신경 쓰고 그랬을 것 같아서 저는 다행히 이제 엄마 그 간병을 경험을 토대로 어머니가 그때 보험을 들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들었던 보험이 혜택을 받아가지고 진단비로 이제 생활을 하긴 했죠. 저 일을 보통 안 하고. 진단비 받아가지고 생활비로 많이도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장로 환자다 보니까 장로 용품에 대해서 계속 소모적인 그런 그렇죠. 이게 계속 갈아줘야 그거 비급여예요? 아 이게 비급여가 아니라 이걸 지원해주는 어떠한 그 선이 좀 적어요. 15개만 지원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뭐 30개만 지원을 그 이상으로 필요한데 그 이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 촬영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밖으로 많이 나가 돌아다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이거를 그냥 버리고 새 거를 끼우면은 편한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 이제 뭐 세척해서 써야 하는 거죠. 재사용을 해야 되니까. 드라마가 그래도 정확하게 맞췄네요. 네. 얼마면 되겠니? 돈이 참 그렇습니다. 자, 다음 영상 상황 한번 또 보시죠. 검사 결과 여기에 종양이 있습니다. 종양이라고? 배경 음악이 더 극단적인 것 같은데요. 암이요? 네. 요즘은 의학이 워낙에 발달해서 암도 잘 고치고 그런다대요.
그럼 혹시 제가 얼마 못 사는 건가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조금 쉽지 않습니다. 암은 진짜 불치병인가요? 하나, 둘, 셋. 두 개 드신 분도 계시고 제시넥스. 저도 중인 것 같아요.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예. 이 두 개를 드신 분들의 의견은 저랑 같은 생각이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아직은 현대의학이 완벽히 암을 정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가 물론 이제 암이 완치가 돼서 10년, 20년 이제 잘 사시는 분도 있고 모든 병원 치료를 마치고 근데 이제 지금은 암은 아직은 그러니까 전혀 재벌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불치병 아직 확실하게 치료법이 나온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치병이 아니다라고 또 보는 거는 뭐 그런 모든 치료를 다 마치고 후에 이제 삶이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저는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평생 내가 관리해야 되는 병이야라고 받아들이고 나를 철저히 관리를 하면 저는 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병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또 불치병이 아니다. 근데 젊은 세 분이 지금 똑같이 오를 드셨어요. 암은 불치병이다. 이제 저는 이미 또 재발을 두 번이나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항상 X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암은 불치병이 아니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병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재발을 하고 났더니 아 진짜로 재발을 할 수 있는 병이고 정말 무서운 병이다라는 걸 재발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 암을 평생 싫지만 데리고 가야겠다 그냥 불치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정신 건강에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 오나 저는 이제 두 개 들은 이유가 저희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때 사실 간암이었는데 폐로 전이돼서 항암을 한 번도 못 하시고 제대로 약을 못 쓰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발견되는 시기나 부위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언제든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지만 그렇죠? 조심하면 이것도 극복할 수 있는 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O를 아예 버리고 그냥 X로 제시랑 저랑은 X를 들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만약에 암이다라는 판정을 받으면 암에 딱 걸린 사람이 그럼 제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대요. 근데 한국 환자들은 그럼 제가 얼마나 남았나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다르다. 미디어 영향이 다르대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와 얼마나 남았나요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